이 시간에는 암과 이 T세포와의 관계, 암과 면역세포와의 관계. 네. 여러분, 이 암세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면역세포, T세포들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포들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세포들은 다 뜻에 반응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도 결국 누구의 뜻에 반응하고 있을까? 나의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악령 쪽에 그 생기가 아닌 살기를 사기를 받아들이면 암은 그쪽의 뜻을 따라서 가요. 왜? 암세포라는 것은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그 자꾸 생기를 막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기야. 그렇죠. 진선미의 반대편에서 오는. 그렇죠. 속였다. 이게 진실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기뻐. 이게 선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생기를 받고 유전자 켜져.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아. 근데 그 반대. 야, 이 자식 나를 속이는데.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렇죠. 이 자식이 보니까 되게 악한 놈이야. 유전자 꺼지죠. 야, 이건 정말 더럽고 아니 꼽다. 그 반대쪽에. 진선미의 반대쪽. 그래서 암세포는 자꾸 그 반대편 사기, 나를 죽이는 기, 생기의 반대. 를 받아서 그대로 반응해요. 우리의 면역세포는 생기에 따라서 활발하고 이래서 결국은 내가 암 환자라면 내 몸 안에서는 생기와 사기의 어떻게 전쟁터라고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뜻, 생기를 받아들이면, 어느 쪽 세포는, 어느 세포는 기가 죽어요. 암세포는 별로 안 좋지. 암세포는 그 유전자가 잘 암세포 속에서 작동해서 암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야. 생기는 살리는 목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표적 치료제라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표적 치료제가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여. 죽이는데, 내 뜻은 자꾸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 이 환자는 병원에 가서 표적항암제를 치료를 받고 암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환자의 뜻을 따라가면은 자기 쪽인데, 병원에 가면 뭐예요? 자기를 죽여. 이렇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내성이에요. 내성. 자, 그러면 암세포는 주인님의 뜻을 보면 누구 편인데? 자기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암세포 자기 편이지. 왜? 이 환자가 마음속에 품는 뜻은 자꾸 죽는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그 주인을 보면 반드시 암세포 쪽에서는 주인을 보면 주인은 누구 편이야? 나 편이야. 근데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꾸 죽어.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이거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아, 주인은 여전히 내 편이 맞는데, 아, 병원 가서 치료하니까 자기 동료들이 다 자꾸 죽어. 그런데 암세포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암세포 동료들이 그 암치료, 항암치료제 때문에 죽는데 또 보니까 누구도 죽고 있어. T세포도 같이 죽고 있어. 그러면 암세포로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 이 환자는, 이 주인님은 이 누구 편이구나? 자기 편이구나. 왜? T세포를 죽이고 있으니까, 이 환자가. 그렇죠. 자기들도 죽고 있지만 T세포도 죽고 있고,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뇌파를 생체 전자파에서 오는 신호에 의하면 이 주인은 분명히 누구 편이에요? 암세포 자기 편이야.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는 이 암세포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항암제에 대하여, 그렇죠, 인내하고 그 항암제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뭐가 있어? 이유가 있지. 왜? 주인은 내 편이라니까. 그리고 주인은 병원에 가더니 어느 T세포도 죽여. 그러니까 주인은 완전히 자기의 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T세포도 자꾸 죽이니까, 항암제가 들어와서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아하, 이 주인은, 아, 이 환자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뭐를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를 딱 보면 부정적인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 사기를 어떻게 거부한다고. 그러면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예요? 나는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는데. 이래서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이런 걸 기싸움이라고 그래. 예. 네. 악령, 영적 에너지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주는 성령과 사기를 주는 악령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 즉 면역세포의 관계는 아주 영적으로 미묘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악령 쪽으로 오는 사기를 뭐 해야 돼? 선택을 허덜 말아야 돼. 충청전자.
허들 말어. 그러잖아요. 네. 악령을 선택 허들 말어. 그래서 그 미묘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래? 거부해야 돼. 거부. 아주 확실하게 거부해야 돼. 마음뿐이래요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도 뭐예요? 거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암 걸리면 암이 못 견딜 것 같아. 그렇죠. 야. 그래서 이 암세포와 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는 T세포의 그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자, 여기 이 T세포, T세포, 이 노란색 세포, T세포, cancer cell, 갈색 암세포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T세포와 암세포의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 안에서 이 T세포와 암세포가 이렇게 만나게 돼. 피 속에서도 만나고 다른 조직 안에서도 만나게 돼요. 만나면은 반드시 모든 세포들은 T세포에게 이제 이 T세포들은 뭐 하는 세포냐 하면 이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진짜로 내 건지 아니면 이게 변질된 것인지 또는 엉뚱하게 있어야 될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를 구분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 T세포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셀프가 아니야. 그냥 셀프냐? 응. 나 진짜 나냐, 셀프냐, 아니면 넌 셀프냐. 그러니까 나 아닌 거냐, 나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T세포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왜? 이게 없으면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얘는 얘는 변질됐구나 그런 뭐예요 죽여 그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왜 죽일 수 있는 물질 그렇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 본래는 나의 세포였지만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나가 아니고 본래 세포는 다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죠.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세포들은 다 일하는데 암세포는 본래 그런 정상 세포였다가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거지 내가 아니잖아. 그걸 구분해낸다니까요. T세포들. 그래서 구분하고 또 모든 T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은 이 T세포에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증,
자기 각 세포들의 신분을 다른 세포들은 반드시 이제 신분증을 제출해야 돼. 그러면 T 세포가 그 요게 이제 요게 암 세포의 신분증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자기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에서 생산해가지고 이 변질된 물질을 제시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서는 정상적인 물질만 생산해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근데 이제 이게 변질돼서 암 세포가 되면 정상적이 아닌 암 세포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질. 그래서 이런 물질을 피검사로 찾아내는 검사가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일반 환자들은 그냥 암 수치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암 그러면 어떤 물질을 생산하냐면 AFP라는 물질을 생산해. 이제 알파 피토 프로테인. 정상 간 건강한 간 세포에서는 생산 안 해. 그런데 이게 암 세포가 되면 AFP를 생산해. 그래서 나는 AFP가 있어. 그러면 T 세포 뭐야? 너는 암 세포구나.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암마다 뭐 대장암은 CEA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각각 암 속에 암이 다 다르게 유전자가 다 각각 다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제시를 하면 T세포는 뭐를 해? 인식한다. 이 말이야.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라면 인식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식하는 신호, 인식 신호를 받는다. 그렇게 돼. 그래서 T세포들은 이런 거를 다른 세포로부터 다 인식 신호, 인식 물질을 받는 이런 안테나 또는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이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신나는 노래를 듣고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엔돌핀이 나오면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T세포에 인식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주인이 기분이 좋구나, 생기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유전자가 같이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참 재밌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끝내주게 창조를 하셨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면역력도 어떻게 강화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놨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주고 기쁘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유전자 다 켜진다. 그러면 너희들 낫게 돼 있어. 그게 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아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인식한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아, 이 CD28이라는 또 다른, 이 또 다른 수용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수용체는 뭐 하는 거냐? 요 안테나는 무슨 신호를 받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암세포가 턱 생겨나서 딱 보니까 T세포를 만나보니까, 강해. 그리고 똑똑해. 자기가 딱 만나보니까 상대가 되어야 한대. 상대가 안 돼. 그러면 암세포, 그리고 모든 우리 몸 안에 여건들이 다 좋아 안 좋아? 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식도 하고 있고, 물도 막 모든 것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삼겹살 같은 거 때려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술을 마시면 T세포가 막 죽어요. 그러면, 암세포들은 술에 강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암 걸렸는데도 술 마시고 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뜻을 감지할까? 이 환자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암 걸렸는데도 막 술 먹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가 분위기가 자기한테 좋은 분위기요, 나쁜 분위기요. 자기는 살기 힘든 분위기란 걸 감지해요. 그래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악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수를 했죠. 여러분, 조폭들은 악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표정은 웃으면서 손을 빡! 잡아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까불면. 이제 T세포, 이 T세포는 강하니까, 어떻게? 암세포. 나 까불지 마, 죽을 줄 알아. 그러면 T세포가 뭐요? 탁, 감지를 해요. 상황이. 아,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뜻에 반응한다니까. 그러면 암세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두드려 맞고, 뼈가 부러지고 피나고 해서 죽기보다는 어떻게? 신사적으로 죽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암세포가, 참 재밌죠?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CD28이라는 T세포에,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점점 더 연구를 해나가면. 그래서 여기서 탁, 이 B7은 암세포가 원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T세포의 민원 창구,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 이게 무슨 민원일까? 이제 다음 단계를 보면 알아요. 그 이 민원이 창구가 되면 접수가 돼요. 이 접수가 되면, 여기 보면,
이제 destruction 그랬죠. destruction 뭐예요? 파괴입니다. destruction of cancer cell. 예. 그래서 여기는 activation signal. 그래서 activation은 뭐예요? 활성화. 그러니까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를 인식하고 동시에 activation. activation은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주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나를 죽여, 그러니까 이 B7은 무슨 민원이에요? 이 민원을 제출하니까 암세포는 드디어 뭐예요?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암세포가 제출한 이 서류는 무슨 서류일까? 죽여주세요. 이제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야. 왜?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있어, 지금. 산만나게 살고 있어. 근데 산만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뭐요? 술이 막 들어오고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산만한가? 암 T세포나 암세포들 다 헷갈려. 우리가 정확한 신호를 유전자에게 줘야 돼. 나는 생기편이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확실하게 거부해.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타트 하는 거다 이 말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배신을 당했어. 악령이 그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내가 신뢰하고 친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악령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그러면 갑자기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악령이 그 나하고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을 때는 아주 순수했는데 돈이 있구나 그러면 순수 안 해줘. 이게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만악에 갑자기 악한 마음이 들어.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뭐예요. 그래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기발하잖아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악령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속이고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그 꽃뱀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는데 괜히 왜 그래? 괜찮아요. 뭐 쟤 때문에 귀찮게 해드리기 싫어요. 우리 같은 남자들은 그냥 홀랑 빠져. 그 우리는 그런 건처를 가면 안 되겠더라고.
이 뭐 수가 워낙 높아가지고 우리는 헷갈려서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핵가닥이라고 그래. 핵가닥.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밥이야, 밥. 핵가닥에서 뭐가. 그래. 얼마 정도면 해결될까? 이래서 먹튀 해버려. 그러면 얼마나 괘씸해. 나는 뭐요? 순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갖다 바쳤는데 먹튀 빠이. 아, 차용 증수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막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나도 이제 그 여자에게 악령이 들어서 그런 수단을 쓰게 해서 나를 속이게 해가지고 나도 악령에 같이 빠뜨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빠지? 이놈을 죽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유전자 팍. 예. 그러면 그날 생긴 암세포들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편이 돼 있어? 아, 암세포 자기 편에 돼 있는 거야. 뭐 이제 막 자꾸 막 유전자 끊는 생각만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술도 배신다 하고 말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착한 여자를 만났는가 했더니 그럼 죽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악령이 장악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인생은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각 사람들이 저거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민원 서류, 그러니까 이 B7이라는 이 민원 서류는 무슨 서류예요? 아, 이 사람 분위기는 완전히 건강한 분위기니까 나 같은 암세포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으니까 아, 죽여달라고 하자. 라는 민원서. 그래서 사망 신청서야.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는 너 죽을래? 그래 나도 내 생각에도 너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 잘했어. 그럼 내가 죽게. 이래서 우리 몸은요, 이 신사적인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암세포 죽이는 것도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이 새끼 너 누구야? 이런 식이 아니야. 참 멋지죠. 근데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저는 이런 논문을 보고 야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을지라도. 이제 뉴스타트 같은 데 탁 와서 생기를 쫙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분위기가 뭐예요? 확 달라지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노래를 이 사람이 이런 무대에서 노래할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느 무대에서보다 가장 자기도 즐기고 이 사는 것이 즐겁고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심이 중요해. 그래서 사람은 뭐 몇 명이야? 이게 사랑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못하는 것도 재밌어. 음치도 오케이. 네. 네. 뭐 많이 중요해? 영이 중요해. 아, 영어로 노래한 거.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노래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상태고. 자, 그래서 이제 꽃뱀에게 속았다. 죽고 싶다. 뭐 화가 나서 죽겠다. 복수심 뭐. 이러면 막 답답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았던 거를 몽땅 털려버렸어. 그러면 에이, 죽어버리자 까짓거. 아이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포기 들어가면 기가 팍팍 생기가 팍팍 막히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이, 죽지 뭐. 이런 악령이 넣어주는 마음을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T세포와 암세포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암세포 딱 보니까 뭐예요? 이 환자가 누구 편이 돼버렸어? 자기 편이야. 이 정도면 자기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뭐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T세포는 어떻게 돼버린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암세포하고 T세포 이렇게 만나서 이제 T세포가 물어봐요. 너 암세포구나. 어떻게 요즘 상황이 어떻게 잘 돌아가 산만해? 그러면 암세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산만 납니다 요즘.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뭐 집다 막 운동도 포기해버리고, 저로서는 살만 납니다. 그럼 T세포는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게? 나는 죽을 지경이다. 너는 좋겠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버린다. 그러면, 암세포와 T세포가 생산해내는 물질도 달라집니다. 유전자.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기는 B7이죠. 그렇죠? B7. 근데 이제 이런 역전된 상태에서는 B7을 암세포가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지금 산만 나는데 암세포로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T세포로서는 무슨 맛이요? 죽을 맛이요. 이렇게 되면 유전자, 그 T세포나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활동도 달라집니다. 자, B7은, 이거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라는 사망 신청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암세포는 죽여주세요라는 민원을 낼 이유가 없죠.
없고 암세포를 만나, T세포를 만나보니까, 아, 난 죽을 맛이야. 너는 좋겠다.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그런 죽어버리면 좋겠다. 살맛 없다. 이런 뜻을 암세포가 이제 감지를 하면, 암세포로서는 T세포 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뭐 그러면 죽으시죠 뭐. 네.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이 환자분은 죽으려고 뭐예요? 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통한다니까 세포끼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이런 유전자도 준비되어 있고 죽여주세요 라는 유전자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죽여주세요. 아닌 그 반대편은 뭐예요? 혹시 제가 죽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물질이 생산되도록 준비되어 있어. 네, 그런 물질을 B7인데 약간 변형된 상태로서 H1이라는 물질은 뭐예요? 죽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7 H1이 생산이 돼. 암세포가 이걸 생산해. 그래서 T세포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에이, 뭐, 죽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이 환자에게는 나는 별로 필요 없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B7H1이 전하는 메시지를 T세포가, 이거는 암세포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T세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T세포는 어떻게?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잘 해.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이래서 완전히 T세포는 이 물질, 암세포가 제시하는 이 물질을 받아들이면서 T세포는 완전히 무력화되버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전쟁.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저는 옛날에는 우리 의학에서 이런 걸 몰랐어요. 암세포가 이런 거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를 다 뭐예요?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무엇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 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카라멜이라도 건강식이 아니라도 뭐요? 예, 네, 그게 그 속에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이 들여 있다면 그거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마음대로 처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치? 조금 약간 희생할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대로 처먹을 수 있다라고 듣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으면, 와, 이상구 박사님, 막 마음대로 먹어도 된대. 그거는 누구한테 걸리는 거, 누구, 그렇죠. 악령이한테 낚인 거야.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성령에게 걸릴 수도 있고, 악령에게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생명 쪽으로, 확실하게 생명적인 쪽에 서야 돼. 와.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 T세포와 암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미묘한 아주 예민한 대화가 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란 걸 만들어내도, 어? 이 환자는 지금 분명히 암세포 볼 때는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인데? 부정적이고 맨날 뭐 원망하고, 니 때문에 암 걸렸다 그래 쌓고, 그렇죠.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암을 주실까? 나는, 교회도 잘 댕겼고, 새벽 기도도 빠져본 일이 없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야. 말로서, 우리 자신들을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획책이에요.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암 걸렸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저 채집사는 나보다 더 나쁜 년인데? 저건 왜 암에 안 걸렸을까? 이렇게 철저히 무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 저 집사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지금 암도 안 걸렸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근데 우린 다 악령이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을 하는 분이라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암세포도,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탁 하는. 또, T세포도 뭐예요? 나는 계속 암세포와 싸울 이유가 없다. 왜? 주인은 완전히 암세포 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암이 촥 바꾸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고개를 딱 넘어버리면 암은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싸워야지. 아니야.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 어떻게 해보자.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결국 환자 자신이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도 선택한다면. 암세포도 섣불리 뭐예요? 너무 빨리 까불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럼 아직도 뉴스타트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험하게 먹었어. 아무거나 그냥 막 기름기 많은 것도 막 아무렇게나 막 먹고 막 그래서 그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야. 생각을 해봐. 다 원인이 있어. 그 하나님 음성을 조금이라도 내가 듣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면 암세포는 어떻게 할까? 그 눈치를 탁 채고 뭐예요? 지금은 까불 때가 아니다. 이래서 완전히 암 환자의 그 생각이 마음이 다운돼 있을 때는 암세포는 어떻게? 그러니까
암 환자의 마음이 다운되어 있다는 말은 T세포의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꺼져 있을 때에는 암세포는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퍼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바닥을 치고 암 환자가 헤매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누가 한번 보라 그래서 봤더니 뉴스타트 강인데 그러면 내가 이게 포기할 일이 아니네. 그러고 쫙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T세포가 바닥을 쳤다가 어떻게 서서히 조금씩 강해져요. T세포가 약간이라도 강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암세포는 항상 T세포에 예민하게 신경 쓰고 T세포가 생기가 돈다. 그러면 암세포는 어떡하게? 우리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조용해져. 이제 여기서 신나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심해야지. 근데 T세포 보니까 막 자꾸 올라와. 그럼 암세포는 자꾸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암세포와 T세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를 암 면역 균형 상태라고 불러. 그러니까 cancer immunity equilibrium. 그러니까 암과 면역력의 그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암 세포는 이제는 완전히 활동을 어떻게 정지하고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이 3기든 4기든 뭐 어디에 전이가 되어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암이 지금 암 사기 말기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지금 안 죽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암이 딱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죽을 이유 없지. 암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쭉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계속 같은 상태에 있는 거야. 동면 상태. 그래서 동면 상태만 돼도 그게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5년, 10년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동면 상태만 이루어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일단 T세포가 조금만 더 생기를 받아서 강해져도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면 상태에 있다가 점점 더 뉴스타트의 그 진리, 생명의 진리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해서 생기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드디어 어떡할까요? 이제 옛날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동면 상태에 있던 암이 어떡할까? 더 이상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됐구나. 그러면 그때 민원을 청구합니다. 우리 여러분 몸 안에서는 반드시 암세포가 지금 이렇게 무대를
찢어가면서 생기가 넘치면서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면역력이 쫙 급상승을 하고 있으면 암세포로서는 자기는 가망 있어요, 없어? 가망 없으면 옛날에 했던 대로 빛이 네. 죽여주세요. 민원을, 민원 서류를 찾으러. 그러면 암세포가, 그렇지. 못 살겠지,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잘 선택했어. 그래서 암은 치유가 됩니다. 결국 유전자는 뜻에 암세포의 유전자든 우리 자신의 T세포의 유전자든 다 유전자이기 때문에 뜻에 그렇죠.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현대학은 이런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치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가도 뭐예요? 내 마음은 뜻은 안 변해. 그러면 암세포는 결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내 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뭐예요? 약을 써도 그 약을 무력화시켜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권리가 암세포에게는 있어요. 왜? 나 주인이 누구 편이니까? 암세포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는 너. 나는 너희들 편이 절대로 뭐요? 아니다.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